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다음 달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가질 가능성을 러시아가 열어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에 미국 내 연방의회가 전 세계에 에너지 위기에도 원유 감산을 결정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의회는 사우디에 모든 무기 판매를 막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당을 주도로 한 의원들은 후속 입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동맹관계가 이처럼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와 캐나다, 일본 등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은 오늘 화상회의를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 내 언론 방송들이 전하는 그 주요 소식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엄마,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둘걸. 먼저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에 가서 병원 예약하려면 최소한 한두 달은 기다리셔야 하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 성형 등 진료 예약은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예약, 한국 내 병원 전문의와의 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한국 가시기 전 들려야 할 곳은 온라인 웹사이트 kmedicaltours.com. 문의해주세요. 213-437-1044 213-437-1044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오늘 화상으로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원유 감산을 결정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분노하고 나섰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사우디에 모든 무기 판매를 막겠다고 선언했고 의원들은 후속 입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상쇄를 위해 내년 1월 22일부터 우표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우편 규제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USPS의 인상안은 현재 60센트인 1종 영구우표를 63센트로, 1종 보통우표는 57센트에서 60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코 속에 뿌리는 코로나19 백신이 초기 임상시험에서 원하는 보호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투여된 백신이 그대로 위로 흡수돼 파괴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유럽에서 10억 유로를 투자해 배달용 전기 차량을 1만 대로 확대합니다. 아마존은 전기자전거 배송 거점인 마이크로 모빌리티 허브를 확대한다는 구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10월 11일 한인 밀집 지역 소식은 healthcare.gov가 후원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healthcare.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살이 되셨습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26살이 된다는 건 더 이상 부모님의 건강보험 플랜으로부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때 healthcare.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healthcare.gov를 확인하시거나 전화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백인 동료 의원이 입양한 흑인 아들을 비하한 누리 마르티네스 시의회 의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마르티네스 의원은 LA 시의회 의장에 오른 첫 라틴계 정치인이었으나 지난해 10월 라틴계 동료 의원 2명과 나눈 대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결국 의장직에서 사퇴하게 됐습니다.
누리 마르티네스 LA시 의장의 인종차별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결국 사임한 가운데 녹음 파일에 있었던 롤 헤레라 LA 카운티 노조 위원장도 함께 사임을 발표하는 등 인종차별 녹취록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오남용 사태로 학생들이 잇따라 숨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남가주 플러튼에 위치한 트로이 고등학교에서 17살 소녀가 펜타닐 과용에 숨졌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물 문제로 호수의 물 레벨도 낮아지면서 2차 대전에 참여했던 보트가 수면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령 보트라 불리는 이 보트는 USS 몰로비아 2차 대전 당시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만디 침략을 예언한 제네럴 조지 패티슨 헤드쿼러의 배 중 하나였으며 그가 이 배에 한때 탑승했던 기록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또한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 범죄 건수가 5개월 연속 1만 1,057건을 기록해 공공 안전 및 치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주택 절도가 1,40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7% 급증하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MTA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범죄는 지난 9월 19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맨하탄 중심가에서 지난 9일 오전 신원 미상의 흑인 여성이 10여 분간 50대 한인 남성이 타고 있던 차량을 계속 쫓아와 몽둥이를 휘둘러 차량을 심하게 파손하고 지속적으로 위협 행위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 55분경 뉴욕에서 친구들과 술파티를 즐기던 한 17세 소녀가 아파트 로비에서 총격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아파트 6층에서 두 남성들이 로비에 있던 소녀를 향해 총을 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펜실베니아 로우어 메리언 교육구에서 50년 넘게 매년 꾸준히 열리던 할로윈 퍼레이드가 안전과 포괄성 문제로 올해는 취소됐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안도의 한숨도 내쉬었지만 50년 넘게 내려오던 전통이라 실망스럽다는 반응들도 이어졌습니다. 한미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한국문화축제 DC 2022가 수도 워싱턴의 조지 워싱턴 대에서 개막했습니다. 한복 패션쇼, 한지 전시회, 한국문화계 밤, 그리고 한국영화 상영회 등이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주미대사관은 주미대사관 전화번호 202-939-5600번과 유사한 번호를 발신으로 해 대한민국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 관련 정보를 묻는 보이스피싱 민원 사고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 일요일 루이지애나 연안에서 상어 공격으로 인해 바다에 빠진 3명이 긴급 구조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보트로 항해를 떠난 이들이 일요일까지 연락이 없어 걱정된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수색대가 헬기를 타고 가보니 두 명은 부상을 입고 상어와 물 안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구조가 이뤄졌습니다. 조지아주의 생후 20개월 된 유아가 지난주 10월 5일부터 실종돼 이를 찾기 위해 40명의 FBI 에이전트들이 나섰습니다. 아기의 마지막 행방은 지난 수요일 오전 6시 아기 엄마의 남자친구가 봤으며 아기 엄마가 자다가 일어난 후 아기가 사라져 현재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일본의 완성차 업체 혼다의 합작 법인이 미국에 건설할 배터리 공장 부지가 중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남서쪽 파이애트 카운티에 건설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총 44억 달러가 투자되는 이번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돼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아 1등 당첨금이 4억 2천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권 구매 열기가 불고 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 전국에서 오늘 들어온 주요 사건과 사고 등 영상 뉴스들이 이어집니다. 화면이 3번 바뀌는 트라이비전으로 3배의 광고 효과를, 높은 시각적 광고 효과,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한국에서 특허 획득 후 외장 등록된 제품으로서 RTS가 모든 걸 책임지고 시공해드립니다. 하나로 세 가지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맞춤형 간판 트라이비전. 문의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213-431-3883 213-431-3883. 미국과 홍콩이 홍콩 빅토리아항에 입학한 러시아 올리가르히, 즉 신흥재벌 소유의 호화 요트 압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트 노르는 길이 141.6m로 20개의 객실, 수영장, 헬기 이착륙장 등을 보유한 호화 요트입니다. 그 가격은 5억 2,100만 달러에 달하고 러시아 철강업체 세베르스탈의 대주주인 모르다쇼프의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가 이 요트가 서방의 제재 대상임을 내세워 압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홍콩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콩 당국은 유엔이 부과한 제재는 이행하지만 다른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과한 제재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명문대학 스탠퍼드 대학 캠퍼스에서 대낮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낮 12시 30분경 대학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를 대학 건물 지하실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대학 내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범인은 오후 5시경 기숙사 인근 주차장에 있던 여성을 근처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한편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2015년 대학 수영선수 브록 터너가 교내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터너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담당 판사는 6개월형 처분만 내려 백인 명문대생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미시시피 해밀턴 지역의 한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이곳의 직원들이 공포 영화에 나오는 마스크를 쓰고 숨어있다 갑자기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이 재미라도 있었다는 듯 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를 본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이 충격을 받고 항의에 나섰습니다. 결국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이들을 해고하게 됐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우상 마돈나가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암시하는 듯한 영상을 올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걸 넣지 못한다면 나는 게이야라는 문구와 함께 분홍색 속옷을 들어 올리고 있는 마돈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후 마돈나는 일시적으로 미국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한편 LGBTQ 커뮤니티의 유명 지지자이자 6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진 마돈나는 오로지 남성들이랑만 장기간 공개 연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SF 영화 백투더퓨처의 마이클 제이 폭스가 30년째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가운데 최근 근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코미콘 행사에 마이클 제이 폭스와 크리스토퍼 로이드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올해 61세가 된 마이클 제이 폭스는 크리스토퍼 로이드의 도움을 받아 무대에 오른 뒤 그와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팬들의 환호까지 받았습니다. 1976년 배우로 데뷔한 폭스는 1991년 30세의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투병해오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세워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클 제이 폭스는 파킨슨병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밝혀 더욱 사람들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진통이 오기 직전까지 라즈베리 차를 섭취한 여성이 분만실에 들어간 지 20분 만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그녀는 출산 뒤 빠른 분만의 비결이 라즈베리 차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리비의 주장대로 라즈베리 차는 빠른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일단 라즈베리는 자궁벽을 강화해 출산 시 과출혈을 방지하고 출산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라즈베리에 함유될 프라가린 성분이 골반 근육을 이완해 생리통과 출산 시 진통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임신협회는 역시 앞서 임산부들은 라즈베리 차를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한 바 있습니다. 멀쩡한 핸드백을 조각내는 모습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올리는 텍사스주 거주 36세 가죽 전문가 볼칸 일마즈가 화제입니다. 일마즈는 현재 $2,500에 판매 중인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의 보라색 미니 아르코 토트백을 해체하는 영상으로 명성을 얻어 현재 팔로워 수가 38만 명을 넘습니다. 사실 자신의 가죽 제품 브랜드를 운영 중인 일마즈에게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사업 홍보 수단이기도 합니다. 일마즈는 리뷰를 위해 제품을 사는 돈이 들긴 하지만 사실상 마케팅 비용으로 온라인 광고비를 내는 것보다 훨씬 싸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에서 무게가 1.1톤이 넘는 호박이 수확되었습니다. 세계 호박 컨테스트에서 미네소타 어노카 원예 교사인 트래비스 진저가 출품한 호박이 무게 2,560파운드 1,161.2kg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호박이 미국에서 가장 무거운 호박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네스 협회에 등록된 세계에서 가장 큰 호박은 지난해 이탈리아 농부가 수확한 2,702파운드 1,225.6kg의 호박입니다. 곧이어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민주당 주도로 연방의회가 원유 감산을 결정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분노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사우디의 모든 무기 판매를 막겠다고 선언했고 의원들 역시 후속 입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자, 미국과 사우디의 동맹관계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 사우디의 원유 감산이 유가 급등 등 세계 경제를 더욱더 침체시킬 수 있다는 이유지만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은 이처럼 강하게 나오는 것은 바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앞서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그리고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평균 200만 배럴씩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자, 세계 원유 공급량의 2%에 달하는 대규모 감산인데요. 배럴당 $80대까지 떨어졌던 국제 유가는 다시금 $10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이번 감산 결정을 주도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 외면 논란을 물러쓰고 지난 7월 사우디를 방문했지만 사우디가 미국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을 든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 메난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사우디가 원유 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고 있다고 비난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무기 판매를 포함해 사우디와의 모든 안보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메넨데스 위원장은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사우디와의 어떠한 협력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자, 외국에 무기를 팔 때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된 법적 권한을 이용해 사우디의 미국 무기 수출을 아예 금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우디는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미국 무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 2021년 사이만 해도 미국이 해외에 판매한 무기 23%, 약 4분의 1을 사우디가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무기 수출 금지로 끝날 기세가 아닙니다. 민주당 소속 여러 의원들은 사우디 주둔 미군 병력과 무기를 철수하는 법안을 얼마 전 제출했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이 석유 생산 수출 카르텔 금지 법안을 포함해 모든 입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연방의회 특히 민주당이 이처럼 예민하게 나오는 건 바로 다음 달 중간선거 지지율 때문이기도 한데요. 개솔린 가격이 상승한다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그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앞서 백악관은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이번 OPEC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모든 조치와 의회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경제입니다. 민주당이 바이든 정부의 실기로 자칫 사우디의 감산에 따른 겨울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까봐 조마조마하는 것처럼 문제는 미국 내 경제인데요. 자,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경기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또다시 연준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입니다. 연준의 제2인자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당분간 금리 인상과 긴축 기조 유지에 대한 연준 인사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도 통화 긴축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 둔화가 아마도 예상보다 강하게 시작됐다며 이 통화 긴축에 따른 전체적 타격을 앞으로 몇 달 동안 체감하지도 못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세계적 통화 긴축이 결합한 효과는 각 부분의 합계보다도 크다며 외국의 수요 둔화가 결국 미국의 부정적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역시 급격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로 인해 긴축적 스탠스까지 빠르게 도달했다며 과도한 금리 인상의 비용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어느 시점에서 통화정책이 휴식하면서 이 지표와 상황 전개를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단 연준에서는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미국 내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달까지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인상해 일단 금리를 3.25%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이제 올 연말까지 두 차례 FOMC 회에서 1.25%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일단 시장에선 연준이 내년 말 금리를 4.6%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외부에서도 제기된 것인데요.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는 끝없이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큰 폭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연준의 양적 긴축 등이 경기 후퇴의 잠재적 지표라면서 미국이 6개월에서 9개월 이내 경기 후퇴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캐시우드, 야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도 연준의 공개 서한까지 보내 경제적 파탄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연준이 과거 데이터를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줬으며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적 파탄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연준 부의장을 지냈던 도널드 콘도 연준이 조만간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저속기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의 잇따른 큰 폭의 금리 인상 단행을 우려하고 있는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으로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부터 미국 내에서 매달 약 17만 5천 개씩의 일자리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NN 방송의 보도입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4분기 동안 일자리 증가 속도가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비농업 분야인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내년 1분기부터는 매달 약 17만 5천여 개의 일자리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단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면서도 미국 내 노동시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가펜 미국 담당 수석 경제학자는 연착륙보다 경착륙이 전제된다면서도 내년 상반기 미국 내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미국 내 실업률은 1년 동안 5에서 5.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연준은 내년 실업률이 4.4%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연방노동부가 미국 내 지난 9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26만 3천 개로 전망치와 대략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현재는 아직까지 물론 취업자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 자, 노동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더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이미 미국 내 대형 소매업체의 현 상황을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미국 내 소매 유통업체들이 이례적으로 소비 수요 저하로 과도한 이 재고 부담에 시달리면서 일제히 출혈을 무릅쓰고 조기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자, 재고 유지에 따른 비용이 커지면서 매년 11월 넷째 주 금요일이죠.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던 블랙프라이데이까지 이제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이 바로 출혈 세일 경쟁을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월스트저널, CNN 등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 대형 유통업체죠. 타깃이 이제 일부 전자제품과 장난감들을 50% 할인 판매하는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개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세일 기간은 블랙프라이데이까지 6주 동안 이어집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타깃은 평소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세일 공지를 약 3주 이상 앞두고 진행해왔지만 이제 10월 중순도 채 안 돼 세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월마트 역시 이제 13일까지 4일 동안 세일에 들어갑니다. 세일 품목은 애플워치와 전기 자전거 등입니다. 또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 역시 오늘 내일 두 번째 아마존 프라임데이 세일 행사를 가집니다. 업계에서는 아마존이 이례적으로 1년에 두 차례나씩 이 프라임데이에 들어가면서 다른 소매유통업체들도 경쟁에 나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매업체들의 때이른 세일 경쟁은 바로 매출 증대보다 악성 재고 떨이에 그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소비 수요가 크게 침체됐기 때문인데요.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연준의 질책하는 공개서한에서 월마트와 타겟의 재고가 각각 25.6%, 36.1%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타겟은 지난 2분기 의류와 가구 등에서 발생한 악성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나 급감했습니다. 이 소매업체들의 경쟁적으로 조기 세일에 이처럼 이제 나섰지만 과연 소비자들의 소비 수요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이 보고서에서 소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할인 행사를 벌이면서 이들의 순이익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어 결국 바닥으로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지 않으면 과잉 재고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 속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화물철도 노동조합이 지난달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회사 측과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이 노사 합의안이 찬반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다시금 파업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CNN 방송 등의 보도입니다. 이 화물철도 노조 가운데 세 번째로 규모가 큰 BMW 노조가 실시한 노사 합의안 찬반 투표에 2만 3천여 명의 회원 가운데 약 1만 2천 명이 참여해 찬성 43%, 반대 57%로 부결됐습니다. BMW 노조는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철도회사 경영진과 협회와 재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노조는 오는 11월 19일까지 새로운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화물철도 노조와 사측은 대규모 파업을 하루 앞두고 24시간 장시간 협상 끝에 잠정 타결을 이뤄낸 바 있는데요. 사측은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합의안 부결로 당장 서비스에는 차질을 빚을 위험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바이든 정부까지 끼어들었던 상황인데요. 여전히 노사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파업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노조 관계자 측은 합의안 통과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엔지니어와 승무원 노조 역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조 측의 정통한 소식 등에 따르면 모든 면에서 우려스럽다면서 이 조합원들이 온라인상에서 합의문을 보지도 않고 파업을 진행하자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합의안에 문제가 있다며 아예 파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엔지니어와 승무원 노조는 노사 합의안을 두고 이달 말부터 이제 21일 동안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자, 투표 결과는 BMW 노조가 제시했던 파업 시점 11월 19일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BMW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합의안에 찬성한 노조들 역시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BMW가 이처럼 합의안을 부결했다는 사실은 다른 노조에서조차도 합의안 통과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노조 지도부는 협상 과정에서 모든 것을 얻지 못했지만 조합원들이 합의안을 찬성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데니스 피어스 엔지니어스 노조 위원장은 노사 협상이 타결된 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합의안 비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USK 뉴스 방송국이 제공하는 광고 플랜 소개합니다. 미전국 24시간 공중파 채널 TBK24 미전국으로 방송되는 CHTV 그리고 TVO 매일 미전국 방영되는 공중파 채널 3개와 덧붙여 인기 스트리밍 플랫폼 사이트 온디맨드 코리아의 핫한 뉴스 코너 30초 광고 주 1회, 3회 또는 5회 중 선택 1일 6스팟 광고됩니다. 2분 광고 월 1회 또는 2회 플랜 미전국 한인 거주자 중심으로 다루는 소식들 미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 하단에 TV 스크롤 광고 1일 5만 명의 미주 한인 구독자들에게 보내는 미주 한인의 소식통 이메일 뉴스레러 주 1회 또는 3회 광고 평균 4만 명의 멤버들을 보유한 한인 페이스북 그룹 내 광고 주 1회 또는 3회 5개 홈페이지 매너 광고 LA, 오시, 라스베가스, 댈러스 등 주간지 신문 광고 월 1회 또는 2회 이 모든 광고를 최저가로 제공해드립니다. 이 밖에 주 5일 광고도 가능합니다. USKN 광고주 문의주세요. 13700-3366 13700-3366 이어서 내일 일어날 시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인 가격 전해드립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제 오늘 글로벌 금융안정성 위험이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중국의 경기 둔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계속되는 압박 등 글로벌 경제의 그 폭풍구름이 엄습하고 있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 대유행 이래 겪지 못한 수준의 매우 심각한 경기 침체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년 세계 경쟁률을 2.7%로 다시금 하향 전망했고 미국 역시 내년에 단 1%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결국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가장 급선무는 바로 물가 안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자, 미국의 잇따른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오히려 물가를 더 치솟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진 하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